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지 않고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결국 영생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안에 있어. 그래서 그 참 하나님은 누구를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나타나. 자,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참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지 않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율법 지키는데. 자,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참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을 다치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네. 자, 흉년이 오면 정말 과부들이 제일 고생을 하죠. 그렇죠. 일해서 뭔가 벌어 다 줄 남편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참 살기 힘들었던 과부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그런데 그 많은 과부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가난한 과부를 도와줬는데 그 엘리야가 그 많은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에게는 그중 그 이스라엘의 과부 중, 그 많은 과부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거기 과부가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 과부들에게 보내서 도와주지 않았다. 그 도움이 필요한데. 그중 이스라엘 과부 중에는 한 사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않고, 오직, 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 시돈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인들이 우리 한국말 하면 쌍놈들이 사는데요. 그 시돈 땅 그러면 해안가 어부들이 사는 동네. 그 아주 무식하고 참
하나님도 모르는 그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도와줬다. 이상한 말 안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같은 말이에요. 자, 그거는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 엘리야 다음에 선지자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다.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문둥이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서 치유하지 않으셨다. 누구 빼고? 오직 누구만? 여기 보면 시리아 사람. 시리아라는 나라는 아직도 이스라엘하고 맨날 싸우는 이스라엘 바로 북쪽 국경 적국이야. 원수 나라야. 그 원수 나라 시리아에 있는 한 문둥이가 있는데 그 문둥이가 나만이라는 사람에서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하나님이 엘리사로 하여금 그 나만을 낳게 했다. 그런데 이 나만은 어떤 신분이냐 하면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나만 장군이 전쟁을 잘 치고 군대를 잘 통솔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긴 거야. 아시겠죠? 이겼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 많은 재산을 약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만 장군을 볼 때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전쟁을 쳐서 죽이고 약탈하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뭐 줄 놈이라? 천벌 줄 놈이야. 그런데 그 천벌 줄 놈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고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였는데 하나님이 문둥병자 나만만 고쳐주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문둥병자가 있어도 한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고쳐줬다. 그 참 고약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간절히 구해요. 간절히 구하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정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반란 일어나지 않게 위해서 중요한 지점에다가 100명씩, 군부대 100명을 보내고, 그 100명의 우두머리를 백부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백부장들은 어떤 사람을 골라서 시켰냐고 하면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군인 중에서도.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 로마 군대가 자기 나라를 장악하고, 막,
막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그 이제 암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들은 항상 뭐예요? 스트레스가 많아. 어떤 이스라엘 그 열혈 분자가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 백부장 죽인다고. 그러니까 수상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 있으면 다 정보를 수집해서 체포하고 해서 고문하고 죽이고 막 아주 제일 악바리들만 이 백부장을 시켰어.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한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가서 고쳐주지. 응. 무슨 병인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 그래, 가자.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주님 같은 예수님 같은 분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 예수를 어떻게 보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귀하신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걸 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여기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말하는 그 말투도 군인 같아요? 군인 안 같아요? 네? 군인 안 같아.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떻게 된 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부, 야, 너, 야, 그 자식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이거 갑질을 하는데, 여기는 전혀 뭐예요? 갑질 하는 그런 어투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백부장들은 자기 하인 같은 거는 사람 취급도 안 해. 근데 우리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몹시 괴로워. 이거는 군인다운 태도가 아니야. 그리고 특히 백부장이라는 그런 잔인한 일을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진 군인이는 이렇게 말 안 하는 게 정상이야.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예수, 너 우리 집에 좀 가자. 그, 내, 그, 하인이 귀찮게 중풍에 걸려서 너 병 잘 고친다며? 좀 가서 고쳐줘. 그런데 이 백부장은 와서 공손하게, 주여, 내 하인이 중풍에 걸려 몹시, 군인님 무슨 몹시 괴로워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 자식 중풍에 걸려서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좀 고쳐봐. 뭐 백부장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부장 야자야 갑질.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된 판인지 이렇게 공손하게 군인답지 않게 얘기를 하고 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 그건 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아주 어떻게 높이 존경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존경 안 하는데 유대인들은 맨날 뭐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고 돌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아까 금방 누구 얘기했죠? 시리아의 누구? 군대장관.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나 시리아의 군대장관이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왼수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아,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뭐로?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엇으로 말씀이 낫는다고? 아, 무엇으로 내 병이 날 수 있다고? 말씀으로. 뉴스타트에서 이상구 박사가 가르친 거 똑같은 걸 깨달은 사람이야. 말씀으로 병난다. 예수님이 놀랐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말씀만으로 이 말씀만 다만 오직 말씀으로만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았어. 말씀으로. 어떻게 알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내 상관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부하 군사가 있으니 그 부하들 보고 이렇게 가라 이거 하라 저래 하라 그러면 다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천사들 부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해서 내 중풍에 걸린 내 하인을 좀 고쳐줘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기히 여겨. 참 이상하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즉 가나안 백성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못 봤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다 맥락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엘리야 시대, 선지자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에 그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한 과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지 못했고 엘리사 시대 문둥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았어도 한 사람도 하나님이 치료할 수, 낫게 할 수 없었고 누구만? 그 원수의 나라 군대 장관 나만만 하나님이 낫게 해줬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거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해요?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린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무슨 하나님? 참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는다? 생명. 생명을 받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 하나님, 다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 우상신들이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하나님 믿는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참 하나님 믿은 줄 아냐? 누구요? 그 시돈 땅에 있는 그 사렙다 과부는 참 하나님을 믿었다. 또 뭐예요? 시리아에 그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은 참 하나님이 알았다. 그 다음에 오늘 로마의 뭐예요? 백부장 그 이 사람 보고 어떻게 이런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고 믿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보지 못했고, 이 엉뚱하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어느 나라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나라 로마에. 그것도 뭐예요? 제일 못되고 잔인한 군인 백부장.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모른다고? 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몰라?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는데?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을 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고 사는데,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다. 율법을 받은 일도 없는 로마, 그것도 가장 악질 군인인 뭐예요? 백부장만이 참 하나님을 안다. 이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말을 예수님한테 와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껏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이 백부장 빼놓고는 어떤 사람도 뭐예요? 참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참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하나님을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 말에. 그러면 이 백부장은 어쩌다가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하나님. 저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말씀으로 만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으십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막 집에 오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 말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말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이 나아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백부장이 무슨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병이 나은 거야. 아시겠죠? 예수님하고 악수도 한번 안 했는데, 인사도 해본 일이 없는데, 그러면 그 백부장은 아마 병이 좀 있었을 거예요. 맨날 스트레스 받고, 암살 당할까봐 겁나고, 항상 호위병을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항상, 어디를 가야 돼요, 그때는. 군중들이 모인다, 그러면 백부장은 반드시 그 집회에 가서, 이게 어떤 성질의 성격의 집회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 반란을 도모하는 집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연자 얘기를 딱 주의 깊게 들어보고, 아, 이 자식은 참 위험한 인물이구나. 그러면 거기서 체포해야 돼. 반드시, 어느 집회, 사람들의 모임이 있으면 반드시 백부장은 가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 백부장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반드시 가야 돼요. 근데 이 백부장은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막 술 먹고, 막 이러니까, 혈압도 높아졌고, 술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기관지 천식 이런 거 걸려요. 알레르기. 왜? 면역력이 강하면요. 뭐, 공기 중에 있는 먼지나 뭐 이런 게 나쁜 게 들어와도 우리 몸이 과잉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 면역력이 강하니까. 그래서 공기 중에 뭔가 나쁜 게 있으면 우리가, 코로 숨쉬면, 숨 쉬어서 폐로 들어가면 우리 몸이 든든하니까, 안에 면역력이 강하니까 얼마든지 나쁜 거 들어와. 들어오면, 만약 나쁜 게 폐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내가 강하니까, 그 나쁜 병균이나 바이러스나 뭐 들어있으면 다 죽인다. 그래서, 과잉 보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기관지 천식이라는 것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과잉 보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나쁜 게 들어와도 우리 몸이 막 너무 무서워해. 야, 이거 왜 이렇게 나쁜 게 들어오지? 우리는 뭐예요? 면역력은 약한데. 그래서 뭐 나쁜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기침해서 다 내보내야지, 바로. 그렇죠? 그러면서, 콧물도 나오고, 그거를 알레르기성 비염이라 그래. 그래서 코로 나쁜 게 들어가니까 코가 과잉 반응을 한다, 이 말이야. 그 천식은 기관지가 과잉 반응을 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맨날 밤에, 기침, 저도 옛날에 천식을 알아봐서 잘 알아요. 천식도 제가 뉴 스타트 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혈압이 높아서 막 두통도 심하고 뭐 이런 병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사람이 모였을 때 가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 얘기를 해.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나를 보냈다. 그분이야말로 어떤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조건적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뭐요? 힘들게 하고, 벌 주고. 그게 참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건 참 하나님 아니죠. 자, 이 백부장은 로마 출신이야. 로마 사람들은 그동안, 그 시대에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태양신. 그 태양신도 다 조건적인 신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교회 뭐 좀 많이 갖다 바쳐야 복 주고, 뭐 이런 신이었다. 기부해야 복 주고, 뭐 착하게 사는 바람 복 주고, 안 그런 놈들은 뭐 벌 주고.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 얘기를 다 들으니까. 그때는 병이 나면 뭐라 그랬어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 줘서 병 걸린 거다. 라고 생각. 근데 이 백부장도 무슨 생각을 했겠어? 백부장도 그때 이제 전식을 앓고 있고, 고혈압을 앓고 있으니까, 하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잔인하게. 내가 벌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참 하나님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인간 대신에 죽어주시고, 그 인간들을 나중에, 천사로 부활시켜가지고, 구원하시려고 왔대. 그러면서, 그 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다가, 백부장이 감동받았게 안 받았게?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유전자 켜지니까 T세포가 강해지게 안 강해지게. 면역력이 강해졌게 안 적게. 면역력 강해지니까 전식 없어졌게 안 적게. 그래서 이 백부장은 첫날에 가서도 듣고, 둘째 날 가서도 듣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이 집회를 시작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거 들으러 가는 거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받으니까 뭐야, 엔돌핀도 나오고, 예. 유전자들이 켜져가지고, 말씀으로. 그래서 혈압도 떨어져 버리고, 왜? 그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는 술 생각이 별로 안 나. 옛날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열받고 막 그런 막 수생각 나잖아. 근데 그 좋은 말씀을 받아서 뇌파가 알파파로 변하고, 예. 그렇게 되면 술 안 먹어도 마음이 기뻐. 그러니까 뭐예요? 혈압도 서서히 떨어지고, 전식도 나버리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야, 나는 저 예수라는 분의 뭐예요? 말씀만 들었는데 병이 어떻게 나버렸다. 그래서 말씀만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기가 그거를 자기 병이 나니까 이 백부장을 항상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게요? 내가 이스라엘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 군대가 이거를 정복해가지고 식민지로 삼고 백성들을 막 핍박을 하고 막 약탈을 하고 막 이 뭐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한테 군대한테 뭐예요?
화가 나서, 어? 그래서 자기가 혈압이 올라가고 천식이 걸려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야, 이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얘기, 그, 즉, 참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같은 백부장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같은 사람도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 백부장은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요? 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 백성이 그 쫓깔려 있어 이스라엘에. 그런데 한 사람도 이 백부장이 만난 참 하나님을 몰라.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을 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백부장이 말이야, 천식 걸리고 고혈압 걸렸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할게요? 겁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맨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죽이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저 백부장 저 벌 준 거야. 백부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자기 병도 어떻게? 놔버렸어.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로마의 백부장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 하나님에게는 로마가 원수가 아니야. 그렇죠? 이런 전적으로 무슨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로마의 백부장은 항상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이고 그랬으니까 어느 날인가는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를 뭐요? 죽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 기분 잘 알아요.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는 예수 믿으라는 대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면 세브란스 기독학생회라는 게 있어. 저는 하여튼 그 기독 예수 믿는다는 애들은 왜 그 당시 그렇게 꼴보기가 싫어서 맨날 이 빙신 같은 놈들, 뭐 쪼다들 뭐.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아이들을 참 뭐라 그럴까? 언어 폭력을 많이 써가지고 영 묵사발 만들고 그게 제가 취미였어. 그러면 제 마음 한 구석은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대로 없어야 돼. 왜? 있으면 큰일 나. 왜?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내 같은 놈 절대로, 뭐요? 가만 안 놔둘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없다고 더 악을 썼거든요. 그런 이상구도 하나님이 어떻게? 탁, 만나주시고, 제 몸에 있던 그 15가지 천식, 역류성 식도염, 신경성 대장염, 십이지장 궤양, 다 고쳐주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것도 뭐로?
말씀으로, 생기로, 뉴 스타트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나만 이 백부장 기분을 제가 잘 알아.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이, 이 이상구 같은 놈이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야만 돼요. 착한 사람만 사랑하는 하나님이면 나는 안 돼. 어떤 하나님이라야만 돼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잡았다? 간음하는 여자를 현장에서 잡았어. 모세율법대로 어떻게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는 그런 여자를 잡아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율법대로 율법을 지켜야지.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잡았으니 그래,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 여자를 어떻게 용서하고 돌려보냈어요. 사랑을, 은혜를 베풀었어. 왜 그랬다고요? 그거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 처분한 거 아니라, 율법의 최고, 율법이 최고 봉에 올라가면, 그것이 뭐니까? 최고의 율법, 사랑이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그 사랑을 아직도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 율법의 끝, 율법의 최고봉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마침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완전했던 모세 율법이 어떻게 된다? 완전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불완전했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최고봉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율법의 최고봉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율법의 최고봉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러 오셨다. 그 약속을 지켜서 안 지켰어요? 약속을 지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면, 그 다수가, 절대 다수가 믿는다고 해서 그 다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고, 드디어 만났는데 누구만, 이 백부장만. 이스라엘 중에서는 내가 아무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해. 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문둥이가 많았던 그 당시, 엘리사 시대, 엘리사 선지자 시대.
예수님이 못 고쳐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이스라엘의 문둥이들을 한 사람도 고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문둥이들은 참 하나님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뭐예요? 벌 줘서 우리가 문둥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문둥이를 사랑하실 리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 문둥이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귀찮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고치신 환자가 그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문둥병자. 그것도 어떻게까지 해가면서 내가 원하노니. 그러면서 만지지 말아야 될 그 문둥병자를 일부러 만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만질 수 있어. 사랑해도 만지기 힘들죠. 그렇죠. 얼마면 안 되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만지지 말라는 율법도 그 맞아. 그렇죠? 그러나 그 율법의 최고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지는, 그 문둥병 환자를 만지기까지 하면서도 내가 너한테 문둥병 얼마도 좋아. 그러나 나는 너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어. 그럴 때 그 문둥병 환자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자기를 안 만지는데.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을, 아마 그 문둥병 환자는 온몸이 어떻겠어요?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참 그 이스라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런 백부장이 발견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백부장의 생각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제국을 정복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로마 사람들을 미워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나 진짜 참 하나님에게는 국적, 민족 이런 게 상관 있게 없게? 없다 이거요. 그래서 나만은, 그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시리아의 신이 있어. 그런데 나중에 문둥병이 탁 났고는 나만 장군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온 천하에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다. 왜? 자기 같은 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전쟁을 쳐서 약탈하고, 그래서 노예로 잡아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 주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놀랐지. 그러면 여러분, 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은 어떻게 참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그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궁금해야지. 그렇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래서 백부장. 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야.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남한 장군. 자, 이제 우리 백부장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걸 알았죠. 왜?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라도 사랑하는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원수. 그렇죠? 원수도 사랑하면 그건 무조건적 사랑이야. 여러분, 남한 장군은 어떻게 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받았어. 그리고 나만은 정말 구원을 받았어.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 밖에는 이 세상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밖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궁금합니까? 안 합니까? 별로 궁금 안 하신 것 같아. 자, 그거는 내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해졌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저 백부장 같은 놈들 반드시 뭐예요? 벌 줘서 어느 날 죽이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 그러나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병을 다 고쳐주셨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서로서로 그렇게 달랐다, 이 말이야. 그리고 백부장은 자기가 병 낫는 걸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했어.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 같은 이 백부장을 치유해 줬을까? 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로 이런 분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더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병 낫는 길은 이 생명, 영생을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생은 무엇이다?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낫는다, 이 말이야.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영생을, 그 생명을 얻어서 내가 치유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일 아침 첫 시간에 공부를, 나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